Assalamu alaikum wa rahmatullahi wa barakatuh. 네, 이번 시간에는 꾸란과 관련한 여러 이제 의심들, 그런 의심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꾸란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라는 이슬람의 믿음에 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일부 극성 기독교 신자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꾸란이 하나님의 성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펼치는데요. 그 주장 중에 하나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즐거움에 관해서 반론을 펴길, 왜 꾸란에서는 그렇게 야하고 음란한 방식으로 천국에서 느낄 기쁨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는 72명의 여인이 주어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성적 쾌락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것은 성서, 하나님의 성서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꾸란은 하나님의 성서 마지막 계시서라고 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그 천국에서 느낄 쾌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영원한 기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 속에 실천했던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오직 주어지는 것이라고는 기쁨입니다. 자, 인간의 가장 강렬한 기쁨은 뭐죠? 깎아놓고 얘기합시다. 가장 강렬한 기쁨은 뭐죠? 성적인 쾌락입니다. 그런 성적인 쾌락을 가장 강렬한 기쁨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천국에 선사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너무나 이렇게 강렬한 기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실정법을 어겨가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윤리적 의식을 무시하면서까지 현세에서 간통을 하고 불법적인 성관계를 맺고 강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강렬한 쾌락을 천국에서 준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윤리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세에서는 윤리라는 것이 있고 지켜야 할 선이 있기 때문에 강간이나 간통은 커다란 범죄지만은, 내세에서는, 특히 천국에서는 기쁨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쾌락과 즐거움과 환희를 선사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성적인 쾌락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 이슬람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그런 느낌을, 그러한 기쁨을 항상 갖는다는데 질투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주어지는 그런 기쁨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요. 그런 기쁨을 표현하고 묘사하는 데 있어서 꾸란은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그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성경은 어떨까요? 그러한 그 음란한 표현, 소위 말하는 음란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성서라고 볼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읽는 성경은 어떨까요? 자, 제가 공개석상에서 차마 그 성경에 나오는 음란한 표현을 제가 읽어드리지는 못하고요.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아가장 5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아가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18금입니다. 18금. 그 야설에나 나올 법한 그러한 표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은 에제키엘 제2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에제키엘 2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솔직히 필요 없는 불필요한 그런 묘사들입니다. 그런 불필요한 묘사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음란하게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 성경은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들이 읽을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나라한 음란한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란에 나와 있는 그런 간접적이고 은유적인 천국에서의 쾌락,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제 일부 이슬람의 적대적인 일부 기독교인들이 제시하는 문제는 나스흐라는 개념인데요. 나스흐는 폐지라는 뜻입니다. 즉 기존에 있던 그런 규정이 폐지되고 그 규정 이후에 새로운 규정이 그 이전 규정을 대체하는 것을 나스흐, 즉 폐지라고 하는데요. 이 폐지에 관해서 이제 그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있는데 처음에 한 말을 했다가 뒤에는 말을 바꾸냐, 왜 처음에 규정을 폐지하고 다른 새로운 규정을 내냐, 이것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느냐 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꾸란에서는 이 나스흐에 대해서 명백하게 꾸란 구절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뜻의 한글 의미를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즉 하나님은 징표를 폐지하거나 그것을 망각하게 할 때면 항상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나 유사한 것을 가져오니 그대는 즉 무함마드는 실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꾸란 제2장 106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서 그런 징표를 새로 폐지를 하시면서 그와 유사한 것이나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폐지라는 개념은 이슬람에게만 발견되는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교라면은 다 나타나는 전반적인 현상인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모세가 가지고 온 율법을 한번 볼까요? 모세 이전에는 이제 가까운 친척과 근친과의 결혼이 허락이 됐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대표적으로 아담이 있죠. 아담이 그 이브와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자식들이 났죠. 그 자식들은 어떻게 자손을 낳았을까요? 자식들끼리 결혼을 함으로써 그 후손을 낳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근친 결혼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러한 근친 결혼은 모세 시절에 성경에 의해서 폐지가 됩니다. 자, 기존에 있던 규정, 근친 결혼이 허락됐지만 모세가 그러한 근친 결혼을 폐지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 율법에 나타나는 폐지고요. 또 다른 예로는 모세 시절에 처음에는 동물의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허락이 되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소나 아니면은 양의 지방이 금지됩니다. 처음에 허락됐던 규정이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폐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소나 양의 지방은 섭취가 금지됐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나스흐의 예가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로는 처음에는 그 모세에 믿는 사람들은 그 성원에서 예배를 드렸다가 그 이후에는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처음에는 예배의 장소가 성원이었다가 이제 파라오의 박해가 심해지자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기존의 그런 규정이 새로운 규정으로 폐지된 그런 경우죠. 이것이 이제 모세 율법에서 발생한 나스흐, 즉 폐지라는 규정에 관한 이제 짧은 예고요. 이 폐지라는 것은 예수가 가지고 온 기독교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혼이라는 것이 어떠한 제한 없이 어떠한 이유라도 이혼이 허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가져온 율법은 어떨까요? 이혼은 허락이 되지 않고 다만 간통을 범했을 때 그 특정한 간통이라는 이유에 의해서만 이혼이 허락이 됩니다. 이전 율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이유라도 남편이 원하면은 이혼을 할 수 있었지만 예수는 그 이전의 율법을 폐지를 하고 새로운 율법을 가져와서
간통에 의해서만 이혼이 허락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예는 이제 모세가 가져온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지만 초기에 이제 그 예수 시절 그러한 안식일은 폐지가 되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폐지의 개념에 이제 좋은 예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모세의 전통 중에 하나는 모세가 가져온 율법과 그 이후에 내려지는 전통 중에 하나는 돼지고기 섭취를 금지하는 일입니다. 돼지고기는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결한 동물이다라고 모세오경에 나오죠. 그 전통이 예수에게도 계속 이어져서 돼지고기를 섭취하지 않았고 그리고 돼지에는 이제 사탄이 들어가서 그 예수가 그 사탄이 들어간 돼지를 바닷속에 몰살시키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가 가져온 율법에는 돼지고기가 금지되었지만 후에 돼지고기 금지라는 그런 율법이 폐지됐죠. 누구에 의해서? 바울에 의해서. 바울은 그런 돼지고기도 허락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신의 성경 저작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던 대부분의 동물들의 섭취를 이제 허락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 할례 모세가 가져온 율법에 의무시 되었던 할례조차도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할례를 받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가 가져온 그런 메시지하고는 무관한 자다. 아무런 유익함도 받을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할례를 폐지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나스 폐지의 중요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예수가 뭐라고 말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죠. 할례를 폐지하고 모세 시절에 있었던 율법인 할례를 폐지하고 모세 시대 때 있었던 돼지고기 금지를 폐지합니다. 이렇게 폐지라는 것이 바울에 의해서 실시되었고 또 다른 예는 이제 이혼 등의 예를 통해서 예수가 기존에 있었던 율법을 폐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가 있었다고 해서 그 성서의 진정성을 의심받는다면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읽고 있는 성서부터 그 진정성을 의심해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자신이 읽고 있는 성서를 의심하는 기독교인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흐가 꼬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나스흐라는 것은 폐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교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천국의 향락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거주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향락이기 때문에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 어떤 반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장 광렬한 쾌락을 천국에서 준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그걸 표현함에 있어서 꼬란은 넌지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들이 꼬란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라는 이슬람의 믿음에 대한 반박이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강의를 통해서는 꼬란과 관련된 의심과 관련하여 지하드, 즉 분투, 그리고 아랍어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줄이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꼬란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라무 알레이쿰 와 라흐마툴라히 와 바라카투.